네, 이전 에피소드에서 라이프타임은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럭트가 있고 이 스트럭트 임플멘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네릭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네릭이죠. 지네릭 어떤 뭐 이전엔 T 같은 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A라고 하는 라이프타임이 지네릭처럼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일종의 상대적인 관계예요. 지금 이 number라고 하는 struct 지금 등장하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은 number라고 하는 선수가 한명 등장을 했고 그리고 num이라고 하는 필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implementation 되는 데서 보니까 return 되는 값 있죠? return 되는 value 뭔가 get num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return 값이 등장하죠. return value of get num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etNum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input 값, new number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input value of setNum 이렇게 네 명의 선수들이 있어요.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4번 선수. 이 선수들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건 아닐 거예요. 태어난 날짜는 다 다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메모리에서 드랍되는 시점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표시입니다. 이 number라고 하는 struct의 라이프타임과 num이 참조하고 있는 num의 값이죠. num의 값의 라이프타임과 getNum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아웃풋, return value죠. return value인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라이프타임과 setNum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input으로 전달되는 이 값.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뭐가 주어지겠죠. 주어지게 되면 그 값의 라이프타임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 코드를 보시면 A는 10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라이프타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여기예요. 땡 시작됐죠. 그죠? 그리고 number라고 하는 struct의 라이프타임 시작되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게 다딱 담고 있죠. 그죠? 그리고 number 속에 데이터 필드에 num이라고 하는 필드. 그게가 참조하고 있는 값이 a잖아요. a. 얘를 참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시점은 얘는 a는 여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number라고 하는 struct는 이 줄, 20번째 줄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시점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가는 시점은 나중에 사라지는 시점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num에서 세 번째 setnum에서 2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23이라고 하는 숫자의 수명, setnum이잖아요. 요 수명. 수명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요 number라고 하는 struct, 요 num이라고 struct와 수명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23이라는 숫자의 수명이라고 그러기 좀 이상하네요. let b equal 23 하고 여기 23 자리에 b를 넣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시 보시면은 a라고 하는 variable 그리고 요 number라고 하는 struct가 들어가 있는 요 num 이걸 왜 num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왜냐니까 이 num하고 여기 있는 이 num하고 서로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num 이렇게 b로 표시 넣을게요.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num b 이렇게 넣으면 그 낫겠네. 그죠? 그럼 얘와 얘가 구별되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과 num라고 하는 요 녀석입니다. 이 수명과 또 b라고 하는 수명이 여기 있죠? 요것이 이제 여기서 되죠. 얘의 라이프타임과 그리고 num get num에서 리턴 되는 값이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요 튀어나오는 부분. 셀프 남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튀어나오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남. 그죠? 이게 남입니다. 요네 개의 수명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네 개의 수명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얘가 살아있는 중에, 남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중에 얘 셋이 사라진다거나, 이셋 중에 있는 하나가 사라진다거나, 혹은 A가 살아있는 중에 요셋 중에 어느 것이 사라진다거나, 혹은 number라고 하는 이게 살아있는 중에 이 애들 중에 누군가가 사라진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적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지금 요 number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중에 요 a equal 10 이게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메모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얘가 참조하는 게 없어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 남 센 남 해서 b를 담으려고 하는데 담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b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p가 참조하는 게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 남에서 겟남하고 남바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필드를 가져오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필드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요 부분이 땡 사라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가져올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엉망이 돼 버리죠. 코드가.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네들은 요 네 명, 요 네 선 수명이 같아야 된다. 라이프타임이 같아야 된다고 표시해 주는 것이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러스트 컴파일러가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는 있어요. 이런 베리어블들 간의 라이프타임이 어떠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빼버리면은 빼고 컴파일러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어디로 갔나요? 안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컴파일 하게 되면 에러가 땅 떠요. 그죠? 그래서 요 남의 UH의 레퍼런스의 라이프타임이 없다. 이렇게 한번 추가해 주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가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걸 빼버릴까요? 이걸 빼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냥 컴파일이 돼요. 그죠? 뭐 B 드랍드가 돼버렸네. 뭘 제가 뭘 잘못 적어 놓은 게 있나요?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니까 Borrowed value does not live long enough. 남북했남에서 예 그렇군요. 예. 자, 보시면은 제가 잘못 적은 게 있네요. 요걸 요렇게 했는데 send_num 해서 b의 레퍼런스를 전달을 했고 요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23을 해놓을게요 그냥. 그래서 자 이제 돌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부분에서 이거 레퍼런스를 요걸 뺐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 상태에서도 돌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여기에 빠진 상태에서도 돌려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러스트 컴파일러가 웬만한 것은 요 라이프타임들, 베리어블들 간의 라이프타임을 논리적인 관계를 서로 파악을 해서 자동적으로 라이프타임을 우리 대신에 삽입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러스트 컴파일러가 요 경우 요걸 빼버리게 되면은 러스트 컴파일러가 얘의 라이프타임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프타임은 기본적으로 러스트 컴파일러가 우리 대신에 대부분의 라이프타임 베리어블들의 라이프타임을 파악을 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파악을 해낼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개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리어블들 간의 라이프타임 관계를 지정해 줄 필요가 아직까지는 있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